근데 그 여러분들이 시신을 곁에서 가까이 지켜보신 예가 들어 있어요? 시신의 얼굴빛이나 이게 변하고 신체적인 피부의 빛이 여러 시간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의 집안에서 뭐 누르황자 얼굴빛이 누르면은 승도 간다. 백색이면은 천도에 간다. 흑색이면은 뭐 지옥에 간다. 청색이면은 아귀도에 간다. 그런 개념을 이렇게 가지시는데 시신을 지켜보면은 시간 따라서 이 시신의 빛이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 저런 거 혹 숨이 졌다가 뒤살아나는 예가 있기 때문에 한 3일 동안은 시신을 당장으로 손을 대지를 않고 그대로 조금 조용하게 보관하고 그런 풍속이 왔는데 근래는 뭐 그것저것도 마구잡이 하는 것 같아요. 효심이 없잖아요. 효심이 없기 때문에 노인 돌아가시면 살아나면 더 귀찮잖아요. 빨리 냉동을 이어봐야 되니까. 숨 떨어지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예, 그럼요. 우리 생각의 인식의 차이 때문에 모든 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늘 우리 신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거든요. 우리 기준이다. 기룡화복도 우리 기준이고 죽은 귀신이다 뭐다도 전부 우리 기준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를 때에는 곁에 귀신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도와주고 거들러주고 우리가 허털어질 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발동하게 되면 그쪽으로 휘말리고 그렇게 하는 게지 귀신들이 우리를 좌우하는 건 아니다. 기준은 살아있는 우리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 언제나 화합을 유지하고 가정생활을 원만을 기준으로 해야지 살아계시는 가족 사이에 디그락디그락이 벌어지고 니, 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다 어긋난다. 그러니까 귀신을 겁을 내지 말고 우리 가족 사이에 나하고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가 늘 부탁하는 것은 며느리 뱃속에 손자가 들어갈 때에 할아버지의 욕설 한마디, 할머니의 짜증 한마디가 며느리 뱃속에 들어가는 아이에게 큰 커다란 비중을 갖고 온다는 걸 생각하느냐. 또 우리 내외간이 싸울 때에 이 내외간에 싸우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아들, 내 딸의 앞날 칼질한다는 걸 생각을 하고 내외간에 싸웠느냐. 내가 늘 그런 질문을 자꾸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천이 옆에 미치는 파도가 그렇게 커요. 예, 지금 뭐 울산에 지금 그 아가씨가 살아있고 부모가 살아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중매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중매 결혼을 했는데 내외분 사이는 나쁘지를 않고 남편이 부인을 그렇게 감싸주고 자라는데 이 부인이 시집 올 때에 아마 갖고 온 물품이 별로 변변치 않았던가 봐요. 그때부터 그 할머니 욕설이 터지고 할머니가 그렇게 욕설해서 하니까 할아버지도 욕설을 따라하면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이 며느리를 죽이려는가 지금 막 구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나는 이런 집에 못 살아. 나는 이런 집에 못 살아. 이혼하고 갈 거야. 나는 이런 집에 못 살아. 이혼하고 갈 거야가 꽉 응어리가 졌는데 단 남편은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하니까 남편은 싫지를 안 해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나 이런 집에 못 살아. 이혼하고 갈 거야. 그러다가 뱃속에 열매가 생겼는데 나 이 아이 안 놓을 거야. 아이 수술을 해버리고 이혼하고 갈 거야. 나 아이 안 놓을 거야. 수술하고 이혼하고 갈 거야. 엄마 가슴에 자꾸 이 생각이 쌓여 있는데 이 수술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 살 때인가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 아이가 아마 스물여섯이 되었을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완전한데 지금도 말을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이 불구자니까 그게 애처로운 거지요. 엄마는 저기 내 손에서 벗어나면 살 길이 없다 때문에 엄마는 그 딸에 대한 불구자에 대한 그 애천 미련 때문에 그 아이를 놓지를 못하고 붙들고 있는데 지금도 그 아이가 말을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흘풋하기 며느리 뱃속에 손자가 들어갈 때 할아버지의 과함 한마디, 할머니의 짜증 한마디가 뱃속에 들어가는 아이가 전체 책임을 다 진다. 절대 며느리 또는 아들에게 욕이든지 막 강한 소리 하지 말고 특히 그 아기를 임신할 무렵이든지 임신한 후든지 곁에 말 한마디, 짜증 한마디, 신경질 한마디가 큰 무서운 파도를 갖고 오니까 절대 조심해라. 며느리 뱃속에 아이가 들어갈 때에 며느리 혼자 책임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욕설, 짜증 이게 전부 뱃속에 들어가는 아이가 전혀 뱃속에서 골병을 안고 들어오고 뱃속에서 병신이 돼가지고 나오는 걸 쳐다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절대 나는 나, 내가 좋으니까 술 한잔 하고 내가 좋으니까 노름 좀 손대고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는다. 이거는 전부 우리 가족이 공동 책임지고 내 아들이 나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 생각해야 되고 내 아들 손자로 가면서 이 병이 확산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채소나 식물을 쳐다볼 때 이 병이 유전이 되고 이 병이 확산된다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유전이 되고 확산이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데 대우주 세계는 그렇지 않다. 그런 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늘 부탁을 합니다만 우리 곁에 쳐다보면 그런 예가 참 많아요. 나는 나 하나뿐이지 내 욕설이가 어떻게 가족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는 식으로 너무 앞을 안 쳐다보는 그런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폐단도 갖고 오고 불행도 초래하는 예가 찬데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파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애 집안에서는 인간의 소리보다도 무정물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죠. 무정물의 소리를 들으라. 무정설법이다 그런 소리를 하죠. 무정물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무정물의 소리를 좀 들어보셨어요? 무정물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뭘까요? 나는 혹 그런 농담을 해봅니다. 신도님에게 중애 집안에서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유정물의 소리를 듣지 말고 무정물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데 무정물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보느냐. 동산 양계 스님도 무정물의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 그랬죠. 불교의 법문은 눈으로 법문을 듣는 거지 귀로 법문을 듣는 게 아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전체가 다 나타나는데 귀로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토막이 나죠. 예. 근데 눈으로 법문을 들을 때는 토막이 나지를 않는데 귀로 소리를 들을 때는 토막이 나지요. 그래서 중애 집안의 법문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중애 집안의 법문은 눈으로 듣는다. 눈으로 듣다가 보면은 자연하고도 이렇게 대화가 되지요. 자연물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소리. 예. 그래서 신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느냐.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는데 이걸 어기지 말아라는 걸 일러주지 않느냐. 씨앗에서는 촉이 터야 되고 싹이 나고 그러다가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이 대우주의 모든 현상이 아니냐. 우리 개인의 생활도 그렇고 우리 가족의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이 순서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소리를 일러주는 게 자연이지 않느냐. 자연은 꾸미지 않고 직설 주화를 딱 직설해 주는데 그만큼 자연의 소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 예도론들이 꾸준히 하셨지만은 다시 명심해서 살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 소리를 인간 몇 사람이 듣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대우주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걸 늘 눈여겨서 쳐다보고 귀 익혀서 살펴야 된다. 뭐 그런 소리 합니다만 자연은 꾸밈이 없지요. 직설이지요. 절대 거짓말 안 하고 꾸밈 말이 없는데 인간은 거짓말도 붙고 꾸밈도 붙는데 자연의 법문은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죠. 언제나 직설이지요. 그래서 예도론들이 부처님의 법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라는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가 법문이라는 거 귀로 어떤 사람의 소리 듣고 한다는 거 이 개념 자체가 잘못돼서 있는 거고 그 대우주의 소리를 들을 줄을 알아야 되고 대우주와 함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데 다 열반하신 춘성노스님이 늘 그랬죠. 우리 모습이 대우주에 가득 찼고 우리 소리가 대우주에 가득 찬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 네, 여러분들은 뭐 그거 생각하십니까? 춘성노스님이 늘 그랬죠. 내 모습이 대우주에 가득 찼고 내 소리가 대우주에 가득 산 걸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러셨는데 나도 뭐 그런 소리는 합니다. 요새 우리 앞에 테레비든지 라디오든지 갖다 놓으면은 서울에서 하는 사람의 행동 전부 다 쳐다보고 그 소리 다 듣지 않느냐. 내가 가서 듣는 것도 가서 보는 것도 아닌데 그거 다 쳐다보듯이 우리의 앞에 조금 인연 연만 이렇게 딱 만들면 우리의 모습이 지구상 구석구석까지 다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소리가 지구 구석구석까지 다 차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부탁을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그런 세계는 생각을 안 하고 살지만 바로 우리의 일거일동이 대우주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대우주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모습을 늘 알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 늘 부탁드립니다. 특히 스님네는 그런 점 주의하셔서 신도님들께도 우리의 일거일동이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의 일거일동을 대우주 세계가 전부 쳐다보고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대우주 세계가 전부 다 듣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한 가지 예가 결국 테레비나 라디오와 같은 거지 않느냐. 연이라는 것만 쪽 앞에 다 하면은 전부가 그렇게 되는 게 대우주 세계니까 우리는 지금 눈이라는 걸 가지고 쳐다보고 귀라는 걸 가지고 토막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연이 대우주에 우리의 일거일동이 한마디 한마디가 대우주에 찼다는 걸 못 느끼지만은 대우주 세계하고 우리하고는 조각을 낼 수가 없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서 부탁을 하면서 조심을 하라고 부탁드리는데 이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꿈틀거림이 그렇게 무서운 파도를 갖고 오는 거지요.